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그간 여러분들께 많이 요청받았던 다이소 봄봄 시리즈죠. 벚꽃 자수를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패키지를 한번 볼게요. 저는 3,000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가까운 다이소 매장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없는 매장도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열어보면 대나무 수트라고 다이소실 세 가지 색, 바늘, 그리고 프린트된 원단. 원단의 테이프를 잘 벗겨보면 그 안에 아주 간단한, 너무나도 간단한 설명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사를 돌려서 수트를 분리해 주시고요. 나사가 없는 매끄러운 대나무 후프를 원단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나사가 있는 후프를 올려서 나사를 돌려서 조여줍니다. 원단을 양옆으로 잡아당기면서 팽팽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드렸을 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 패키지에 들어있는 바늘인데요. 바늘 귀가 아주 작아서 사실 자수용 바늘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중 크로버를 사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백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와서 한 땀을 바늘로 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나와서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땀이 일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뒤로 백 해주시면 이름 그대로 백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라데이션 실인데요. 4180번 6가닥을 사용해서 촘촘하게 벚꽃의 외곽선을 따라서 백스티치 해주세요. 이게 그라데이션 실이다 보니까 백스티치만 해줘도 정말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준비하셔다가 그라데이션 실 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촘촘하게 다 놓아주셨으면 뒷부분에서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마무리는 깔끔하게 매듭을 찍고 바로 자르지 않고요. 만들어진 실 고리들 뒷부분의 실을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인데요. 시작점에서 같은 구멍 바늘을 나와서요. 백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넣고 그 바늘 밑으로 실을 감아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티치 밑에 바늘을 넣고 바늘 밑으로 실을 감아주세요. 마지막은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태치드 버튼홀이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똑같은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해서요. 6가닥으로 백스티치 위에다가 버튼홀 스티치를 올려줄게요. 이전에 백스티치를 촘촘하게 수놓았기 때문에 바늘 한 번만 딱 들어가서 버튼홀을 놓으면
그 자리가 꽉찰수 있도록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백스티치에 1대1 대응하면서 하나당 하나씩 버튼홀 스티치를 다 해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아주시고요. 처음에 만든 버튼홀 스티치 위에다가 한번더 버튼홀을 해주세요. 즉, 이전에 만든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 위에 한번더 디태치드 버튼홀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 만들어둔 버튼홀을 1대1 대응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쌓아주세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버튼홀 해주시고요. 기둥을 세우듯이 원단 밑으로 수직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은 핀스틸 스티치인데요. 시작점에서 나와서 바늘에다 실을 2번 감고 끝담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실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만들고 바늘만 쏙 빼줍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실인데요. 여섯 가닥을 사용해서 중심에서 나와서 끝으로 핀스틸 스티치를 해줄게요. 이게 같은 중심을 다섯 번을 통과하면서 핀스틸을 다섯 개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중심이 좀 뻣뻣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만들어 준 땀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터키 스티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좀 특이하죠? 실이 다 빠지기 전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걸 중심으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꼬리를 살짝 내려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주세요. 손으로 잘 잡고 그것 또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넣으면서 두 번째 중심을 고정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로 다듬어 주면 됩니다. 키트에 내장되어 있던 연분홍색 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여섯 가닥 통째로 터키 스티치 해 주겠습니다. 중심으로 들어가서요. 처음에 만든 꼬리, 즉 중심을 고정해 주시고 다시 같은 구멍, 중심과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넣어 주고 두 번째 고리도 스티치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작은 꽃의 경우 핀스틸 스티치를 할때 노란색 실을 세 가닥만 씁니다.
꽃잎은 모두 다 6가닥 똑같이 그라데이션 실을 쓰는데요. 중심 부분 수술 많은 작은 꽃의 경우 3가닥을 사용했어요. 큰 꽃은 원래대로 6가닥을 쓰고요. 이렇게 디태치드 버튼홀을 우리 앞서 보여드렸을 때는 2층 건물처럼 2층을 쌓아줬잖아요. 이거는 한 층만 쌓아서 높이를 달리해줬습니다. 즉, 한 번만 디태치드 버튼홀을 하고 바로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반면에 아예 디태치드를 안 하고 기본 밑작업인 백스티치만 놓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두 개는 백스티치만, 저렇게 네 개는 1층만 쌓았고요. 저거 하나만 2층으로 높게 쌓았습니다. 그라니토스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와서 바늘을 한 땀만 떠주세요. 그리고 나온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처음 만들어준 땀이 중심이라고 치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 더 같은 구멍에서 나와서 들어가 주는데요. 이때는 아래로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라니토스 스티치는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스트레이트 스티치 주어서 볼륨감 있게 표현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섯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홀수로 세 번 혹은 다섯 번 같은 구멍을 통과해 주면서 볼륨을 만들어 주세요. 다이소실 6가닥 통째로 사용해서요. 세 번만 통과하며 예쁜 꽃잎을 만들어 줬어요. 저런 꽃잎의 경우도 그라니토스 스티치로 똑같이 채워주시고요. 저렇게 꽃잎 두 개가 붙은 모양은 말 그대로 그라니토스 스티치로 꽃잎을 두 개 연결해서 수놓아주세요. 연두 색깔 실을 사용했는데요. 6가닥 통째로 사용했습니다. 백스티치로 먼저 줄기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이파리 부분도 그라니토스 스티치로 똑같이 표현해 줬습니다. 세 번을 통과하면서 작은 이파리에 볼륨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꽃받침 같은 경우 그라니토스를 세 번 통과해서 총 세 개의 꽃잎을 만들어줬어요. 즉, 스티치 세 개가 맞붙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큰 꽃잎의 경우요.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같은 구멍을 나와서 들어가 주면서 볼륨감이 더 클 수 있도록 표현해 줬습니다.
갈색 실로 이제 레터링을 할 건데요. 6가닥 통째로 백스티치를 사용했어요. 촘촘하게 놓아서 곡선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촘촘할수록 관절이 많아지는 거니까 고양이 등처럼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쭉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액자로 마무리해 볼게요. 원단 주변을 3cm에서 5cm 정도 시접을 당기고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노란색 실을 사용했는데요. 바늘에 실을 6가닥 통째로 깨서 저렇게 오뎅꼬치 끼듯 있잖아요. 어묵 끼듯이. 지그재그로 사실 시침질이죠? 또는 러닝 스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러닝 스티치 해주시고요. 쭉 잡아당기면 안으로 쏙하고 오므러들어요. 잘 오므려주신 다음에 지그재그로 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잘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벚꽃 색깔 펠트가 마침 있어가지고 위에 올려서 수틀 크기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글루건을 발라서 자른 펠트로 뒷부분을 가려주면 너무나도 예쁘고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해서 다양한 양감으로 표현해 봤어요. 집 앞에 다이소가 있다면 얼른 가서 구입해서 저랑 함께 뚝딱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